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림빠 패밀리 중에 이제 공방 선생님이 계시는데 청주에 사시는 분이신데 여기 그분이 디자인하고 직접 만드신 옷을 제가 너무 쉽고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원단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디자인을 잠깐 살펴볼게요. 오늘 소매는 돌먼 슬리브인데 돌먼 슬리브 하면 원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레글란처럼 여기를 절개를 했어요. 앞뒤를 절개를 해서 소매 패턴을 따로 뜰 수 있게끔 했고요. 자, 아웃포켓의 더블 여밈으로 좀 더 심플하면서도 깔끔한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울 펠트지 자켓이에요. 좀 더 기장을 길게 해도 예쁠 것 같아요. 뒷기장보다 앞기장을 좀 더 짧게 해서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오늘 소개시켜드릴 울 펠트 자켓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원단을 어떤 걸 썼는지, 원단이 두 컬러예요. 두 종류인데 한번 원단 보고 올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원단이 울 펠트지 원단인데 투톤으로 돼 있어요. 블랙과 핑크로 돼 있고 하나는 실버와 약간 진한 실버와 약간 흐린 실버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 울 펠트지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 펠트지가 보통 좀 빳빳해요. 옷을 해놓으면 너무 빳빳한데 이 원단들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 울 펠트지는 이렇게 커팅해서 입어도 올이 안 풀리죠? 올이 안 풀리고 이렇게 뒤를 보면은 뒷부분하고 앞에 부분에는 투톤으로 이렇게 털처럼 이렇게 뭉깃뭉깃 돼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울 펠트지예요. 약간 두께감은 있어요. 두께감은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축성이라고 할까? 그런 거는 좀 원단의 조직에 의해서 늘어나는 정도고요. 초보자들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원단이기 때문에 원단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가지고 구매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단이 딱 준비됐으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패턴을 떠볼 건데 패턴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자, 패턴 한번 떠볼까요? 자, 기장을 26인치로 놔볼게요. 기장을 26인치로 놓고 자 기장을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뒷판 원형을 갖다가 딱 맞출게요.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해 놓으신 다음에 자 품을 나갈 건데 오늘 이 돌만 슬리브는 품을 얼마를 나가냐면 품을 여기서부터 4인치를 나갈 거예요. 4인치를 나가고 4인치 그러니까 10cm 정도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여기랑 딱 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4.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4를 딱 체크를 하세요. 자,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어깨 볼게요. 어깨를 자기 끝부분에서 1cm 정도 올려줄게요. 1cm 끝하고 이렇게 각도를 딱 맞춰서 쭉 그려주세요. 쭉 어깨를 쭉 그려주시는 거예요. 어깨를 딱 그려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매 기장을 한 22 정도 나와볼게요. 소매 기장을 여기서부터 56cm 정도 22인치 56cm 정도를 딱 기장을 놔주세요. 자, 이렇게 놔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기장을 딱 놓고 직각을 딱 맞춰서 그려주시고 뒷부분을 6반 17cm 정도를 소매통을 딱 그려줄게요. 6반 17cm 6반에 17cm를 딱 그려주시고 자 다시 여기로 와서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인치 7.5cm 정도를 올려주시고 여기가 3인치 7.5cm 허리에서 올려주신 다음에 딱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딱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암홀자로 자 여기 허리야 여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암홀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 밑에 부분이 너무 넓는 게 싫어서 밑에 부분은 1인치 2.5cm 정도를 칠게요. 2.5cm 친 다음 다시 여기랑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얘는 없앨게요. 밑에 부분은 좀 더 맞게끔 그러니까 위에 부분보다 밑에가 좀 더 좁아지게끔 해야지 라인이 예쁘게 살기 때문에 위에 부분보다는 밑에를 적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반 정도 올려주신 다음에 1과 2분의 1 정도 그러니까 4cm 정도 올려주신 다음에 곡자로 여기랑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연결시켜주세요. 자, 뒷부분이 자 여기 부분 보시면
골시고 뒷부분이 뒷부분보다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기장이 좀 더 길고 앞에는 좀 더 짧아요. 네크 한번 볼게요. 네크는 목을 그래도 답답하지 않도록 1.2cm 반인치 1.2cm를 딱 파신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안단 선도 그릴게요. 안단 여기 2인치 5cm 나가시고 밑에는 조금 넓게 3인치 7.5cm를 나가신 다음에 다시 안단까지 이렇게 나중에 요거 카피해서 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요게 안단이에요. 안단 포메를 이렇게 들어가면은 원단이 또 많이 들어가고 좀 그래서 여기다 절개를 하나 넣을 거예요. 자, 여기 크로스 되는 데 있죠? 크로스 되는 데라 여기서부터 목에서부터 여기까지 4cm 정도 내려서 여기랑 여기랑 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1.2cm 반인치 정도 올라가서 곡자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여기랑 여기랑도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넛자라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만나는 선. 자, 요 선은 없어질 거예요. 요 자른 선은 여기를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른 부분. 이렇게 들어가면 뒷판은 다 끝났어요. 자, 앞판은 뒷판 뜬 거 위에다가 딱 올려 놓아 주시고 똑같이 맞추시는데 앞에 부분에 중심에서 10cm 정도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여유를 주세요. 여유를 딱 주고 밑에랑 맞추신 다음에 고정해 주시고 중심선을 카피해 주세요. 중심선을 딱 카피해 주시고 허리선도 딱 카피해 주세요. 허리선도 딱 카피해 주시고 앞판을 가지고 딱 맞추는데 다트를 안 잡을 거니까 어떡하나 내려주고 이렇게 내려줄게요. 다트만큼 내려준 다음에 카피 이렇게 카피 여기만 카피할게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선서부터 자, 우리 반인치 팠으니까 똑같이 반인치 팔게요. 자, 반인치 파시고 요 어깨선이랑 평행하게 뒷꼭 여기가 뒤거든요. 뒤랑 여기 선서부터 평행하게끔 그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쭉 뒷부분이랑 평행하게 쭉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딱 나가주시면 돼요. 자, 나가신 다음에 요쪽 안쪽 선은 뒷부분이랑 똑같이 카피를 해주세요. 이렇게 비치는 데랑 똑같이 카피를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똑같이 여기 뒷부분은 이렇게 카피를 해주시고 뒷부분은 앞부분보다 일반이 뒷부분보다 일반이 짧아요. 일반 그러니까 4cm 정도 짧으니까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뒷부분보다 짧고 옆선은 딱 맞을 거예요. 이렇게 자 놓은 다음에 자 목부분도 다시 윗부분에도 1.2cm 나가서 다시 암홀을 그려 줄게요. 암홀을 다시 이렇게 그려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 잘 볼게요. 이렇게 다시 여기 없어요. 1.2cm 반인치 정도 이렇게 나간 다음에 그려주신 다음에 1.2cm 반인치 위로 나가 어깨 나가고 밑에 내려서 그리신 다음에 2.5cm 1인치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에서 2.5cm 1인치 가신 다음에 자, 여기 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2.5cm 1인치를 옆으로 표시해 놓고 중심서부터 9cm 3과 2분의 1 정도 낸단부를 표시를 딱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간 데랑 아까 2.5cm 1인치 나간 데랑 얘랑 딱 중심 여기 있죠. 여기랑 곡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중간만 이렇게 그려주시고 다시 암홀자로 이렇게 지금 선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오다 이렇게 쉬게끔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밑에 부분은 배불림식으로 반인치 1.2cm 정도를 그려주신 다음에 다시 곡자로 여기 부분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자, 주머니 위치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주머니는 자 여기 옆선에서부터 2인치 5cm 정도를 표시를 딱 해주세요. 2인치 5cm를 여기 표시를 이렇게 딱 해주시고 여기 부분이 2인치 5cm를 띄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와 2분의 1, 그러니까 12cm, 4와 2분의 1을 딱 올라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정도, 여기 이렇게 10c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떨어진 다음에 6반, 여기랑 요 선이랑 만나는 데가 있어요. 6반, 이렇게 6과 2분의 1 만나는 요점, 그러니까 16.5cm, 여기가 16.5cm가 만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16.5cm, 6과 2분의 1이 만나는 데가 여기랑 크로스, 여기 부분은 10cm 정도, 4인치 정도 여기까지 온 애랑 이렇게 선을 딱 그려준 애랑 이렇게 만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밑단을 딱 보시면 19cm, 7반, 19cm 정도를 표시를 하신 다음에 거기서 평행하게 올라갈게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밑에서부터 4인치 10cm를 온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얘랑 요 끝점이랑 얘랑 이렇게 연결만 이렇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요게 이제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옆에 부분도 앞에 부분도 여기서부터 4cm 떨어져서 4cm 정도 떨어져서 암홀 여기 크로스 되는 데랑 여기랑 뒷판 여기 뒷판이 비치는 데가 있거든요. 뒷판이랑 얘랑 연결시켜 주시고 반인치 열려서 곡자로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반인치 열려서 곡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낫지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요선 아니고요. 자, 요렇게 뒷부분에 재보세요. 뒷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쟀더니 5, 그러면은 여기도 5를 딱 체크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여기서부터 뒷부분을 쟀더니 22, 그럼 얘도 22를 딱 체크를 해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끝부분 옆에는 맞아야 되니까 얘랑 얘랑 연결만 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부분은 뒷부분이랑 여기 요 선은 뒷선이랑 딱 맞아야 되고 옆에는 뒷선이랑 똑같이 맞으면 돼요. 그러면 패턴이 요 상태가 될 거예요. 자, 요 상태로 되면 되고 앞에도 안단 표시할게요. 여기서부터 2인치 5cm 나가고 앞에 부분에는 2반 6cm 정도 6.2cm 정도 이렇게 나간 다음에 암홀자로 여기를 이렇게 굴려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안단선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안단선이 돼서 좀 더 안단이랑 합치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패턴은 다 끝났어요. 자, 어때요? 패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돌마술로 쫙 길게 떠가지고 뒷거 카피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저 림바꺼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라면서 자, 패턴 떴으니까 한번 재단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두꺼운 원단 같은 경우는 재단을 할 거, 원단을 이렇게 펼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툭툭 쳐주세요. 이렇게 한 번씩 툭툭 쳐주면은 밑에 있는 애가 당겨져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을 다시 원 상태로 오는 거예요. 자, 밑에 부분이나 위에 부분을 나란히 이거 원단을 펼치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늘어나져 있는 부분을 다시 당기면서 다시 원 상태로 오게 해야지 나중에는 옷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줄어들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맞자나 나무 같은 경우라도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앞판 놔주시고 뒷판 놔주시고 앞판 뒷판 골시로 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머니 이쪽에서 두 개가 나올 거고 자 소매는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자 여기 부분만 시접 체크해 주시면 되죠. 양쪽에 밑에 기장에는 시접이 없을 거고 옆에만 반인치로 쭉 줄 거예요. 자 목 부분에도 시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머니는 시접이 없어요. 여기 다 대끼로 시접을 잘라주시고 여기 시접 없고 여기 시접 없고 여기 시접이 없어요. 여기만 4분의 3인치 주시면 돼요. 자 몸판도 옆에 부분은 반인치 주시면 되고 밑단에 시접이 없어요. 밑단에 시접이 없고 여기 부분 반인치 주시면 돼요. 앞에 부분에도 시접이 없으니까 예쁘게 커팅해 주시면 되고 목도 커팅해 주시면 돼요. 자 소매는 여기 부분에 반인치, 여기 부분에 반인치, 목에 시접이 없겠죠. 자 여기 부분에도 반인치, 반인치, 밑단에는 시접이 없습니다. 여기 부분은 지금 안단은 뒷중심에 골시로 돼서 앞에 부분에는 커팅할 거기 때문에 시접이 없습니다. 시접이 없고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머니 위치만 딱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놓아주시면 요 척은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벨트를 혹시 만든다고 쳐도 1.7
1.7야드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1.7야드 정도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두마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 조금 더 길게 기장을 해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마 정도면은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재단이 다 끝났습니다. 재단까지 딱 됐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봉제를 할 건데 봉제 너무 쉬워요. 봉제는 선 몇 개 박고 아웃포켓 박으면 목하고 앞중심 다 커팅이기 때문에 뭐 소매도 그렇고 커팅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한번 봉제 한번 볼까요? 자, 제일 먼저 주머니를 달 건데 주머니를 겉에다가 달아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에 표시한 거를 핀이나 이런 걸로 하나 이렇게 찝어서 겉에다가 표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스티치를 하나 딱 박아 주시고요. 이렇게 주머니를 딱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뒷판하고 소매하고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뒷판하고 소매하고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니지로 쭉 박아 줄게요. 자, 이렇게 뒷판을 깨끗하게 박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판하고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앞판하고 소매하고 쭉 연결시켜 주시고요. 자, 이렇게 소매하고 몸판들을 다 연결시켜 주셨으면, 자, 이렇게 딱 눌러서 펠트지가 부드러워서, 이 펠트지는 부드러워서 잘 꺾여요. 너무 빳빳한 펠트지는 잘 안 꺾이는데 이 울 펠트지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잘 꺾여요. 자, 지금부터 이제 소매를 하고 몸판하고 옆선을 쭉 연결해 볼게요. 자, 요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요렇게 옆선을 쭉 연결해 볼게요. 잘 다리셨으면 이제 옆선을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옆선을 딱 박아 주시고, 뒷부분을 이렇게 여기 부분을 박아 주셔도 되는데 저는 양면 테이프로 그냥 붙일 거예요. 여기가 깨끗하게 나오게 스티치 나오는 게 싫어서 여기 부분을 제껴서 양면 테이프를 한번 붙여 볼게요. 자,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깨끗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놔주시면서 해주셔야 돼요.
양면 테이프 붙이는 게 싫으신 분들은 스티치로 때려 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안단을 깨끗이 붙여주면은 이렇게 뒤도 스티치 없이 깨끗하게 나왔고 여기도 깔끔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고, 자 마지막으로 혹시 모르니까 그 요 끝에 스티치를 한 번씩 쫙 쳐줄게요. 스티치를 치기 싫으신 분들은 안 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예쁘게 지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두 칼라니까 두 개 다 만드세요. 두 개 다 만들어가지고 선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우니까. 그런데 받는 사람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옷을 만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런 거 도전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옷을 완성해봐야지 옷 만들기가 점점 더 재밌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예쁜 옷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저 림빠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쁘고 고급스러운 옷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